오늘은 파나마와 엘살바도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는 19세기 초 유럽 정착민들에 의해서 커피 나무가 심겨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파나마 운하 근처에 커피 나무를 심었다가 해풍으로 인해서 커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서 바로 화산 쪽으로 옮겨서 커피 경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4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가 있기 전까지 사실 품질적인 측면이나 또 생산량적인 측면에서도 이 파나마 커피는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었는데요. 현재에는 스페셜티 커피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커피 산지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4분의 3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북 아메리카를 잇는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파나마에 있는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관문으로서 전 세계적인 물품의 운송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을 절감하게 해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팬데믹 그리고 파나마 운하의 사고가 겹쳐지게 되면서 저희도 진작에 도착해야 되는 커피 컨테이너들이 도착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 보니까 그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을 또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파나마의 정보를 또 하나 더 하자고 한다면은 사실 이 중미 국가 중에서 가장 소비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도 제법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동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커피를 수확하는 피커들의 인건비도 사실 다른 중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피커들의 인건비가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커피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피커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또 좋은 일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나마의 자연 조건을 보게 되어지면 커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품질 관리 또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 믿고 먹는 커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나마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게이샤일 텐데요. 이 게이샤는 1931년 에티오피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게이샤 숲에서 처음 발견된 품종인데요. 사실 그 잠재력은 2004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게이샤는 품종 연구를 위해서 탄자니아를 거쳐서 코스타리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스타리카에서 T272라는 명칭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코스타리카에서 녹병에 대한 내성을 인정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농부들에게 있어서 또 생산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었는데요. 1960년대 파나마가 녹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농림부 직원이었던 돈파치가 이 코스타리카에서 게이샤 씨앗을 파나마로 가지고 와서 보케테에 심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때는 품질이 그렇게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농부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고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게이샤라는 이 품종이 조금 더 높은 고도 그리고 약간 서늘한 기후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재배되어지는 땅에 아마 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때 아마 지금처럼 좋은 향미들을 발현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이슈 없이 40년이 흘러갔고 2004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 옥션에 제출할 샘플들을 커피하던 에스메랄다 농장주 피터스는 테이블 위에서 되게 독특한 커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되게 이상하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이 커피를 그냥 제출해볼까? 라고 해서 어떠한 품종인지 모르고 출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커피가 당시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고 또 최고의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기도 했고요. 당시 때는 상상할 수 없는 1파운드당 21불에 낙찰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낙찰가와 최고의 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지기도 했고요. 그 당시 때 피터스는 그게 게이샤 품종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에스메랄다 농장은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2010년에는 파운드당 $170 그리고 2013년도에는 내추럴 게이샤가 파운드당 $350에 거래가 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농장으로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농부들에게 이 게이샤 품종은 수익을 보장하는 품종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게이샤 품종이 많이 심겨지게 되어졌고 실제로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어지면서 농부들에게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파나마 하면 이 게이샤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을 만큼 에스메랄다 이야기도 계속해서 언급되어 질 수밖에 없는데요. 파나마 보케테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에스메랄다는 크게 총 3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까나스 베르데스, 엘베토, 하라미오.
이 세 개의 농장에서 모두 게이샤가 재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게이샤 품종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게이샤 1500, 그리고 프라이빗 컬렉션 게이샤, 스페셜 게이샤, 그리고 스페셜 옥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게이샤 1500 같은 경우에는 에스메랄다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커피이긴 한데요. 해발고도 1500m에서 재배된 게이샤 품종을 블렌딩하여 소개하는 커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농장이 운영이 되어지고 한 농장의 한 구역의 커피가 아니라 해발고도 기준으로 해서 모아서 블렌딩해서 소개를 하는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컬렉션이라고 한다면 해발고도 1600m에서 재배된 게이샤를 블렌딩해서 소개하는 커피이고요. 이제 스페셜 게이샤 부터는 해발고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커피 점수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SCA 기준으로 해서 90점 이상을 받은 커피가 이 스페셜 게이샤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중에서 상위의 커피들만이 스페셜 옥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베스트 오브 파나마는 현재 어떤 가격에 어떻게 거래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최근에 2023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가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이 되어졌는데요. 2023년에는 내추럴 게이샤 카테고리보다 워시드 게이샤 카테고리가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어졌는데요. 우선 1위한 농장은 카르멘 농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농장이고 역사가 있는 또 농장이기도 한데요. 이 카르멘 농장의 커피는 1kg당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에 거래가 되어졌습니다. 총 출품한 양이 25kg이거든요. 이 25kg를 다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약 3억 3천 정도가 되어집니다. 1kg라고 한다면은 커피 로스팅을 하고 나면 한 850g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그 돈을 800g에 1,30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기도 한데 한 업체에서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함께 이렇게 낙찰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이 베스트 오브 파나마 옥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옥션이기도 하고 매년 1위는 어떤 농장에서 했고 또 이 커피는 과연 어떤 곳에서 낙찰받을까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데요. 마케팅 비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또 비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좀 비싸긴 하죠.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 옥션에 이렇게 하나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사자 커피는 어디지? 디 에스프레소 랩은 어디에 있지? 라고 해서 검색해보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오래전에는 옥션에 비딩을 하고 또 1위 랏을 낙찰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옥션에 참여하더라도 한 10분 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BOP 베스트 오브 파나마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띄고 있고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옥션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컵 오브 엑설런스 랑 베스트 오브 파나마가 다른 부분들은 제출해야 되는 샘플의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 오브 파나마 옥션이 개인 생산자들에게는 좀 이상적인 옥션이다라고 많이 바라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옥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COE 같은 경우에는 생두 출품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들이 좀 잡혀져 있거든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뭐 스크린 사이즈 외형도 조금 평가를 하게 되어지고 최소 양이 제한되어져 있다 보니까 농부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진다거나 이 베스트 오브 파나마가 만약에 여기에 랭크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나의 브랜드를 좀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후에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지기도 하고 바이어들이 훨씬 더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엄청 집중을 하기도 해요. 이런 옥션 프로그램이 많은 국가에도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기면 우리가 더 비싸게 좀 구매를 해야 되는 경향이 또 생기긴 하긴 하겠죠. 현재까지도 이 베스트 오브 파나마는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매년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옥션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도를 보시다시피 이 국가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일부 지역입니다. 파나마 시티에 도착해서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바로 화산 쪽으로 취리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입니다. 이 바로 화산 있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시티에서 1시간 정도 국내선을 타고 이동을 하면 되는데요. 이 면적 대비 굉장히 작은 곳에서만 커피가 재배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코스타리카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산지가 아니다 보니 우리에겐 좀 낯선 이름일 것 같고요.
파나마의 전체 면적에서 일부 지역만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생산 지역은 총 3곳입니다. 근데 이제 레나시미엔토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티 커피 씬의 주요 산지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처럼 좀 다가오는 것 같고요. 게이샤 종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화산의 양옆 보케테 지역과 볼칸이라는 지역 두 곳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보케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를 대표하는 생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산을 바로 끼고 있다 보니까 커피 재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타리카와 국경이 인접해 있는 이 볼칸 지역은 다양한 컴페티션에서 선수들이 볼칸 지역의 게이샤 커피들을 많이 쓰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유명해지고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 곳 모두가 화산을 끼고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보니까 커피 재배에 있어서 모두 다 적합한 환경 또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렷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보케테 지역에서 재배되는 게이샤는 굉장히 깨끗하고 델리케이트한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볼칸 지역에서 재배되는 게이샤 품종에서 조금 더 단맛과 바디감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곳 다 물론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고 또 굉장히 플로럴하면서도 시트러스 계열들의 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장이 볼칸과 보케테 지역에 다 나눠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파나마의 주요 농장들이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매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의 상에 랭크되는 농장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또 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다양한 농장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곳은 사실 농장이라기보다는 가공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CCD입니다. CCD는 Creative Coffee District를 줄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농장이 아니라 가공소를 소개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사실 이 파나마는 게이샤를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나마 하면 게이샤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지만 파나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품종은 사실 카투아이라는 품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파나마에서는 게이샤 품종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다양한 현상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게이샤 품종은 재배 환경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생산에 있어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으로 생산되어진 하나의 품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랜 시간 전에 카투아이를 재배하고 카투아이를 가공하던 큰 가공시설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문을 닫은 가공소를 이제 CCD에서 인수를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게이샤 품종이 굉장히 좋은 품질과 또 선명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고 또 소비자를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게이샤라는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 농장에도 어느 정도의 환경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을 가진 농장과 이 농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이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사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파나마에서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많은 가공소들도 이제 문을 닫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게이샤 품종보다는 카투아이를 조금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게이샤 품종은 사실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파나마의 카투아이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CCD를 소개하게 되어졌고요. CCD는 보케테 지역에서 재배되는 게이샤 종뿐만이 아니라 카투아이, 문도노보 등등의 체리를 구매해서 가공을 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콜롬비아에서 다양한 가공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기술력을 그대로 여기에 녹여서 카투아이이지만 가공을 통해서 카투아이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의 인텐스라든지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파나마에서 저렴하게 유통될 수 있는 이 카투아이 품종을 가공을 통해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가공으로 인해서 특색 있는 맛과 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게이샤에만 쏠려 있었던 바이어들의 눈길도 카투아이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CCD 뿐만이 아니라 파나마를 대표하는 농장 중에 한 곳인 라마스터스에서도 이 카투아이 품종을 ASD라고 해서 애노로빅 슬로우 드라이 가공을 통해서 독특한 맛과 향을 만들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파나마 하면 게이샤만 떠올린다기보다는 카투아이라는 품종도 존재를 한다, 더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다 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샤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이 게이샤 체리는 되게 길쭉하고
굉장히 달콤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요. 체리만 그냥 그대로 먹어도 다른 품종보다는 훨씬 더 향도 많이 느껴지고 달콤한 맛도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로스팅한 게이샤에서는 꽃향기라든지 풍부한 과일향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의 산미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맛과 향을 가진 게이샤 품종을 다크 로스팅하는 경우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역시 이 게이샤 품종을 가지고 오게 되면 라이트 로스팅으로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이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최대한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에는 이 게이샤 품종을 로스팅할 때 1차 크랙이 완료되자마자 혹은 1차 크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크 로스팅보다는 라이트 혹은 미디움 로스팅까지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요. 한 잔의 커피로 즐기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리에이션 음료보다는 블랙커피를 추천하고 저는 에스프레소보다는 맛과 향을 좀 더 섬세하고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필터 커피로 드셔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추출 레시피는 커피의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15보다는 레시오 비율을 조금 더 늘려서 티처럼 즐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파나마 외에 중미 지역 한 곳을 더 떠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엘살바도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약 1800년대부터 커피를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때 정부의 혜택이 굉장합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군도 면제해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커피 생산량이 급증을 하기도 했고요. 토양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때 전 세계 생산량의 탑3 안에 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엘살바도르의 농장들은 대부분 20헥타르가 넘지 않는 규모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과거에 정치적인 부분들도 같이 끼어져 있기도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농장당 245헥타르 이상을 운영할 수 없게 또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엘살바도르의 국토는 커피를 재배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국토의 약 80%가 커피 재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재는 약 12%만이 커피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 버번 품종입니다. 이 버번 품종은 사실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이 좀 까다롭습니다. 병충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이 버번 품종이 여전히 많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티피카 버번 계열의 커피들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 산지에 가보게 되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농장에서는 버번 티피카 계열이 아니라 띠모라 하이브리드를 교배한 품종들을 많이 심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버번 품종이 남아있게 된 사건은 엘살바도르 내전 때문입니다. 이 내전이 일어나는 시기에 엘살바도르를 제외한 중미 국가들은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좋은 커피나무들로 대체해서 심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 내전을 치르느라 그 작업을 하지 못한 거죠. 그 때문에 계속해서 버번 품종의 재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에게는 좋은 품질의 커피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병충해라는 거는 여전히 엘살바도르가 가지고 가야 할 또 숙제, 과제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파나마가 카투아이를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게이샤가 상징적인 것처럼 엘살바도르도 버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품종은 바로 파카스 품종인데요. 파카스 품종은 엘살바도르에서 발견되어진 버번 품종의 돌연변이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카스 가문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발견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파카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는데요. 파카스 그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품종이긴 한데 이 파카스는 파카마라라는 품종을 만드는 데에 훨씬 더 가치 있게 좀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카마라라는 품종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파카마라가 바로 파카스와 마라고지페가 교배되어진 품종입니다. 이 파카마라는 생산성도 뛰어나지만 높은 품질로 인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버번의 자연 돌연변이종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돌연변이종은 파카스, 그리고 브라질의 돌연변이종은 카투라, 코스타리카의 돌연변이종은 빌라사치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버번의 돌연변이종이지만 어떤 테루아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 맛과 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품종들은 아마 더 자세히 품종에 강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카스에서 마라고지페의 종이 교배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이 파카마라 품종은 생산성도 좋지만 그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서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는 많이 집중하고 있는 품종이기도 한데요.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멕시코라든지 과테말라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지면서 그 품질도 조금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파카마라 품종이 유전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좋은 품질이 나왔다라고 해서 내년에 꼭 좋은 품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품질의 파카마라 품종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과테말라 이네르토 농장의 파카마라일 것 같고요. 엘살바도르에서도 엄청 높은 품질들의 파카마라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최근에는 유전적 안정성 때문인지 좋은 품질의 파카마라를 만나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파카마라 품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에스프레소로 추출했을 때 그 바디감과 독특한 향이 엄청 매력적이게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제 매년 사실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좋은 파카마라를 찾기 위해 보내는 시간들이 꽤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못 가지고 오는 해도 있고요. 엄청 많이 가지고 오는 해도 있고 이게 아직은 이 균일한 양을 가지고 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살바도르에는 12%만이 커피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각각 커피를 재배하기엔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고 이 산타아나와 손소나테 지역 사이에 있는 이쪽에서 이제 해발 고도도 꽤 높고 좋은 법원의 품종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쪽을 좀 많이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역을 방문하고 농장을 방문하고 또 농부들과 함께 거래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엘살바도르에는 콘세오 엘살바도르 델 카페라는 하나의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과 함께 또 다양한 커피들을 맛보고 농장을 소개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저희는 그냥 짧게 콘세오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 콘세오가 그냥 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파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콘세오 엘살바도르 델 카페라고 풀네임을 부르기 힘드니까 그냥 짧게 계속 콘세오라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산타아나 지역에서 커피 농장을 운영하고 또 수출업을 하고 있는 C카페와 오랫동안 좀 거래를 해왔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엘살바도르 커피를 좀 소개하고자 콘세오와 컨택을 해서 이제 다양한 커피들을 맛보고 또 다양한 농장들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함께 다니면서 컨택한 농장들의 커피를 구매하지는 못했고요. 이 콘세오 기관을 또 소개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19년 엘살바도르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18위를 한 산 안드레스 농장의 커피를 낙찰받게 됐는데요. 그 당시 때 18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위권에 있는 커피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낙찰이 되어졌었거든요. 굉장히 뜨겁게 경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엘살바도르의 파카마라와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이제 품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컵 오브 엑설런스를 통해서 그 농장의 연락처를 좀 요청하기도 했고 또 요청을 하고 메일 주소를 받아서 그 농장주에게 컨택을 했는데 도저히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콘세오와 함께 이제 나눴었었고 이 콘세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농장주를 만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다이렉트 트레이드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콘세오에 대해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진을 넣어보게 됐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친구가 산 안드레스 농장의 농장주입니다. 호세라는 친구이고 처음에 저희 방문했을 때 콘세오를 통해서 처음 컨택했을 때는 이미 모든 커피들이 판매 완료 가 되어졌고 우리한테는 줄 수 있는 커피가 없다라고 해서 농장에도 데리고 가지 않고 도로 밑에서 만나서 사진 하나 찍었었는데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이 산안드레스 농장에서 파카마라 종을 일부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많은 양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씨카페를 통해서는 다양한 버번 품종을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안드레스를 통해서 파카마라 품종을 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콘세오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릴리 파카스라는 친구가 파카스 품종을 발견하게 된 집안의 딸입니다. 이 씨카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커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라파엘이라는 이 아들이 농장의 운영을 물려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부모님이 버번 품종을 중심으로 커피 재배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젊은 피가 이 농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다양한 품종, 뭐 SL28이라든지 게이샤, 파카마라 등등의 품종을 찜어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가공 방식도 시도를 해보고 있어서 실험맛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버번 품종이 가장 좋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재래 품종이 주는 맛과 향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버번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보니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긴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버번 품종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파나마와 엘살바도르의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